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터뷰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셔가지고 사업 파트너가 되셨는지 그것 좀 부탁드려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제품을 이게 해주실 때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셨고 말하자면 쉽게 쓸 수 있게끔 방향을 해주셔서 저도 쓰면서 그냥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한 1년 넘게 쓰잖아요. 네네. 얼굴 굉장히 맑아졌고 이렇게 처졌던 게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저희 제품은 바르기만 하면은 일단 그 꾸준히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젊어진 느낌. 네. 없어졌어요. 여기 약간 그늘지어 있었는데 여기 펴지고 있습니다. 역시 저의 VIP가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딱 펴지고 제가 살만 빼면 더 나은데. 아, 다이어트 그러면은 저희 딥톡스 드시면 돼요. 왜냐면 장 연동 운동을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소화력을 너무 빨리 시켜줘서 배가 고파요. 그게 단점. 장점은 정말 시원하게 본다는 거. 그 숙취 해소에는 진짜 좋아요. 오, 딥톡스가. 아니 진짜. 근데 원래 딥톡스가 그 소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일반 이렇게 그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뭐가 다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VIP 고객이 되시게 됐는지 그런 것도 조금 여쭙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화장품은 꾸준하게 써봐야 돼. 내가 보통 6개월 정도는 써야 그냥 썼다 그러지 뭐 한 통 두 통 갖고 썼다고 하면은 우선 1년 이상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쓰는 게 습관처럼 돼서 재밌어요. 바를 때마다 재밌어. 저희 제품은 꾸준히 쓰시기만 하면은 얼굴이 굉장히 투명해지는 거는 확실해요. 제가 굉장히 고객이 이 콜드콜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6종을 이거를 해드린 분들은 다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하세요. 쉽고 빠른 걸 좋아하고 맞아요. 바쁜 세상이니까 눈썹이 제일 좋은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 그지? 돈으로 갖다 발랐어? 발랐어 아주. 성형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무서워서 이제 얼굴에 뭐 되는 게 싫은데 화장품 선택할 때 일단 인체에 좀 무해하고 좀 화학이 좀 들어가 있는 걸 항상 선호하는 편. 만족도는 거의 99.9%. 미용을 여태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내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내 자랑? 제가 미용을 26년을 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어요. 사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재밌고. 전 미용이 재밌어요. 말하자면 자기만의 직업군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저는 미용이 나한테는 직업의 적성이 너무 잘 맞았고 지금도 하면서 재미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열심히 해요. 어찌됐든 간에. 즐거워요. 그러면은. 일을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막, 그다, 이렇게 막, 돈을 벌게 한 것도 있지만, 그냥 재밌게 일을 하니까 덜 지루한 것 같아요. 하루가. 그래서, 그러면 미용에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많이 벌었죠. 오, 대박. 미용에서 돈 안 번 사람 있으면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맞아. 그분 실력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미용은, 어떻게 보면 빚얻어 갖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미용이에요. 6개월 안에 그것도 보면 맞아요. 그 실력자가 맞아요. 대박. 멋져요. 저는 여태까지 미용실을 해도 거의 뭐 내가 투자 금액은 단기간에 빨리 뽑을 수 있어. 그게 최고예요. 열심히 했고 재밌고 남보다 조금 좀 특별하고 특이한 걸 좀 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게 느껴져요. 항상 와서 뵐 때마다. 원장님은 이 미용을 하시면서 다들 어렵다 하는 이 시점에 어떤 뭐 나만의 어떤 필살기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예약제거든요. 예약제가 일단은 손님들 층이 그렇게 잘 다져져 있는 것 같고 일단 실력이겠죠. 그럼요. 고객님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오케이, 되고 오케이. 디자인도 내가 디자인 공부라는 건 뭐예요? 많은 소식과 그런 정보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때그때마다 그런 유행하는 것들도 제가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빨리빨리 전달하고 네, 디자인도 자주 좀 이렇게 스타일을 좀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진실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정성이 최고예요. 진정성이 최고죠. 저도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미용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무궁무진하죠. 우리나라가 IT 국가인데
아무래도 나중에는 요즘에 로봇 집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네. 안 나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그런 무인값이부터 기계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 손으로 하는 거는 AI가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 들고 해도 감성 들고 해도 되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맞아요. 그래서 미용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제일 중요한 게 기계하고 나하고는 공감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미용인에 있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도 못할 직업을 갖고 있어서 너무 재밌고 제일 대박. 중요한 건 저도 사자예요. 대박. 미용사, 의사, 판사, 변호사. 옛날에는 미용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미용인들 다들 부러워요. 똑똑해야 돼요. 맞아요. 의사 못지 않아요. 네. 굉장히 대박. 퀄리티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매력도 있고 맞아요. 즐거워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미용이나 의사나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자영업이에요. 저도 수술을 하는 거예요. 머리 그렇지, 그렇지. 네. 똑같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영업 방침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보다 더 많이 진짜 더 잘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 많잖아. 지금은 미용인들이 어찌 됐든 많이 똑똑하고 지식이 더 많아지고 정말 이 손으로 하는 이 핸드메이드는 정말 훌륭하다 생각.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의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원장님의 좀 더 발전된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파트너로서 같이 이렇게 이제 협업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